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것인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막연했습니다. 자, 주식을 포기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상로 대표님 마감 시황을 알게 되었고 매일매일 저녁에 챙겨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다 1기 강의를 오픈한다는 말에 바로 결제를 하고 보았는데 정말 명강의입니다. 결탄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책에서 박수권 돌파하는 그 그림만 보고 실패했던 것이 왜인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1기에서는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큰 틀에서 세력이 매집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명강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패턴을 알려주셨고 주가 반등 계산기를 받았는데 실전 매매에 도움도 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게 된게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걸 풀어주시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은품이었습니다. 비밀 무기 같은 느낌이랄까? 자, 2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결제했고 이 역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세하게 분봉에서의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 주셔서 여태 책 보며 보낸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추천해 주시는 종목을 이미 강의 가격은 다 뽑아내어서 거저 주신 강의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강의나 차트나 시황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주식하는데 기준을 잡아주셔서 손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준을 세우게 되면 또한 좋은 주식 습관이 생기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이나 쌓은 노하우들을 아침마다 아낌없이 풀어주십니다. 저렇게 풀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회원들을 정말 가르쳐줄 생각과 아낌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뭐 강의를 하신다면 뭐 이렇게. 아, 근데 이분은 너무 좋은 내용을 담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내용을 쓰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제 손가락이 너무 지금 오글오글거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네, 좀 이런 차례 이런 걸 어제 처음 가입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상로 선생님 유튜브를 초창기부터 시청하다가 이제서야 가입했습니다. 믿고 하셔도 되는 분이신 건 오랜 기간 유튜브를 보면 확신으로 가입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종목 추천 주셨는데 추천 주신 매수가에 한 번, 가격이 한 번도 가격이 오지 않아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워밴드에는 1차목 달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추천은 매수가에 오지 않아 매수를 못했는데도 리딩이 되어지고 있는 건지요 하셨는데요. 자, 이런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하루 한 종목을 추천하는데 장 시작 전에 발송을 합니다. 장 시작 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종목군 자체가 떠서 시작할 때도 있고 또는 뭐랄까요 이제 매수가 밑에서 시작할 때도 있어요. 매수가 밑에서. 근데 매수가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 또 그때 이걸 사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매수가 밑에서 하면 또는 매수가 위에서 하면 이걸 또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요 글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글에서 맨 밑에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 놓는데, 자, 매수를 하실 때 이제 동시호가 전 종목 브리핑이 발송될 때 매수가에서 지정 안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가 밑에서 되면 또 여기 고민하시지 마시고, 매수가 요 밴드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밴드의 범위 크지 않습니다. 밴드의 범위 1.5%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움직인다.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손절가 여기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체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밑에, 매수가 밑에서 사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팔면 되죠. 어차피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 만약에 떠서 좀 시작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일부를 체결시킵니다. 일부를. 그 주가가 빠지면 밑에 더 사면 돼요. 그럼 매수가 밴드로 맞춰지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맞춰집니다. 그 일부를 체결해서 여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일부를 팔면 되는 거고요. 근데 빠진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사면 되는 거죠. 그 매수가를 맞추고 난 다음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자체를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할 때 단기업당 5에서 10% 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앞에서 그, 자, 11월, 언제였지, 이게? 자, 여기 보시면 18일 날 추천주가 원래는 효성 ITX였어요. 효성 ITX. 11월 18일 날 효성 ITX였는데, 자, 이 1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거래량이 어때? 거래량이 크지 않죠. 거래량 2만 주, 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종목 자체에 대해서 대안주를 제가 또 제시를 해드렸어요. 요 대안주로. 그때 18일 날에 대한 대안주가 이제 일신바이오가 요때 나갔던 거였거든요. 18일 날. 그러니까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18일 날 하고, 자, 18이면 여기죠. 여기 하고 곧장 이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이미 20% 이상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다시 한번 빠졌을 때 그 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종목을 또 다시 냅니다. 여기 이제 장 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없던 부분은 또다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결제하려고 왔다가 무방하길래 들어왔어요 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아님. 정아님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네.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님이 유료가입 시 주가 목표 계산법도 공부하게 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요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대신에 그 교육을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교육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본인들이 직접 또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화면에서만 보유만 드려요. 지금 스마트 밴드 이용자분들한테는 보유만 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후기 한 개 한 개마다 다 뭐랄까 이제 다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항상 밤에 여기 시간대를 아까 전에도 보시면 제가 밤에 혼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주식 한번 보기 전에 그때 항상 이 댓글을 이제 보고 또 적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감성해졌죠. 그래서 좋은 걸 감사하고요. 그럼 뭐 궁금하신 부분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 직접 라이브 방송 때 말씀 못 하신 분들 계신다면 남겨놓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